네, 안녕하세요. 토스타 뉴스 구독자 여러분들. 저는 미스터 기간제에서 유범진영을 맡은 배우 이준영입니다. 네, 먼저 이제 오디션부터 하면은 한 5개월, 6개월 정도 이제 미스터 기간제와 함께 하게 됐는데 촬영 기간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짧았던 것 같아요, 체감상. 그래서 너무 아쉬웠고, 또 아쉬운 이유가 제일 크게 와닿았던 거는 배우들 간에 그리고 뭐 스텝 간에 소통이 정말 잘 되었던 현장이어서 너무 빨리 헤어지는 게 사실 너무 아쉬웠고요. 또 개인적으로는 연기자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원섭섭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만족이라기보다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뮤지컬이랑 병행을 하면서 체력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. 근데 그 뮤지컬을 사실은 먼저 이제 연습도 시작을 했었으니까 뮤지컬을 하면서 사실은 캐릭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조금 폭이 예전보단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전에는 정말 1차원, 2차원적으로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캐릭터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뭔가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연기하는 게 재밌어졌는데 그걸 또 이제 기간제 촬영할 때 한번 이제 접목시켜 봤는데 너무 또 좋은 시너지를 이뤄내서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. 진짜 내가 이게 종영하고 나서 오랜만에 이제 회사 식구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똑같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되려 저한테 왜 눈을 그렇게 뜨냐 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 아직은 유범진이구나 표정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아, 네. 제가 봤을 때 학원물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제가 지금 제 나이 또래 친구들과 견져봤을 때 사실은 그렇게 어려 보이거나 하는 외모가 아니거든요. 네. 조금 이제 이게 뭐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 또래 친구들이랑 있을 때 제가 상당히 조금 나이가 좀 그 친구들에 비해 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리고 또 제 나이 또래로 안 보세요. 많은 분들이 뭐 여섯, 일곱으로 보시더라고요. 요번에 같이 했던 배우들도 너무 어리게 생겨서 정말 동안이더라고요. 소연 누나만 봐도 저보다 어려 보이더라고요. 속으로 병원이 형도 그렇고 그래서 속으로 그냥 아 부럽다 너무 동안이니까 둘도 그냥 네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